안녕하십니까. 책망여자 최서연입니다. 제 옆에는 황상현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이라 함은 제가 좋네요. 네. 보니까 작가님 인터뷰를 벌써 세 번째 진행하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네, 너무 영광이죠. 뭐, 43번째 진행하는데, 그 네. 중에 세 번을 제가 또 작가님께서 기회를 그렇죠. 주시니까, 네네네. 영광이죠,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직 그 인터뷰 시작 전인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일단 사담을 했고요. 여기가 언제냐면 강남에 있는 윙스터디라는 저기 스터디룸에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네. 일단 조금 피곤하신데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꼴이 막좀 그냥 좋게 봐주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도 네네네 멘트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가님 인터뷰를 작년부터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라. 알겠습니다. 그말 길게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님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제 인터뷰를 요청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작가님 책은 웬만하면 다 외워요. 근데 이제 외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이게 다 정리해왔거든요. 일단 작가님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그다음에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 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까지 총 6권이죠? 네. 길어지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인터뷰 못했던 책이 아직 두 권이에요. 기존 책들을 제가 한번 했었고, 그래서 이두 권에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 도대체 이렇게 글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네. 제가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네.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사실 독한 소감 책제첫 챕터가 이은대 작가님의 내가 글을 쓰는 이유라는 책그 내용도 있고, 이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에도 제가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챕터가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냥 글을 이제는 처음에는 글을 썼던 이유가 저를 좀 돌아보고 제가 이제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제 좀 토해내고 네. 저를 치유하고 좀 힐링하기 네. 위해서 이제 썼던 글쓰기인데, 지금은 계속 그냥 습관처럼 조금씩 쓰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네. 그냥 앞으로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그냥 좋더라고요. 근데 작가라는 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네. 글을 안 쓰고 뭐 이렇게 한권책 내고 안 쓰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책을 안 내더라도 네. 꾸준히 쓰는 그런 게 네. 아마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그리고 네. 지금은 글을 쓰는 게 스트레스를 좀 푼다고 해야 아, 되나? 스트레스 쌓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쌓이긴 하는데 그냥 못 쓰든 잘 쓰든 그냥 네. 토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작가님 중앙으로 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낫네요. 네, 아, 어깨가 자꾸 그러게요. 잘려가지고. 어깨가 자꾸 안 보여.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좀 넓다 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글을 쓰시는 이유, 어쨌든 습관처럼. 어쨌든 스트레스 푸시는 거 하나라고 했는데, 작가님만의,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꾸 뭔가 솟아나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글감을 모으거나 글을 쓰시게 된, 쓰는 노하우라 그럴까? 어쨌든 같은 24시간 다시 살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육아도 하시고, 아이가 무려 3명이라는, 네, 육아도 하시고, 본업도 있으신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글감 모으는 노하우라든지 쓰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쓴 책은 뭐 장르가 뭐 아시겠지만 아까님도 자기계발 쪽하고 에세이 네. 쪽인데, 네. 제가 뭐 그냥 글을 쓰는 글감이라 하다 보면, 사실 에세이는 어떻게 보면 지난 시절의 얘기를 사실은 좀 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기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일기, 제 기억과 네. 그 기록을 합쳐서 이제 뭐 생생하게 좀 그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장면들을 떠올리게끔 이제 쓰는 쪽이고, 자기계발 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책을 읽다 보거나 아니면 뭐 네. 드라마를 보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사례 뭐 인용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네. 담아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씩 메모하고 네. 좀 생각나면 또뭐한 두세 줄씩 쓴 거를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간 날 때 좀 길게 느려 쓰는 버릇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없더라도 약간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짧은 글들은 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원고를 쓰는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일상적인 그런 소재를 모아놓는 메모는 뭐 따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노트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사실 지금 가방에는 없는데 조그만 그 다이어리나 이제 뭐 이렇게 아니면은 수첩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네네네. 그냥 이렇게 잘 쓰지 못하는 글씨로 이렇게 막 끄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면 끄적이고 에, 에. 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있으면은 또 이제 끄적이고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역시 메모가 또 축적이 되니까 이 글쓰기에도 소재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그러면 좋아요. 네. 메모는 메모해서 기록을 모아놓으셨어요? 네. 네. 작가님 지금 이런 거 제가 할게요. 네. 그 기록이 쌓였다 쳐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글을 쓰시고 언제 블로그도 글 되게 많이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쓰셔서 약간 시간 관리 또는 네. 그런 글감들을 언제 내가 포스팅을 하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간 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다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도 제가 뭐 일이 한 근래는 좀 일이 바빠가지고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이 잘 안 올라오면 그냥 제가 좀 요새 그냥 바빠가지고 잘 못하는구나 좀 쓸데없이 바쁜 것도 있지만 일이 좀 바쁜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제 뭐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틈틈이 그러니까 몰아친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하루에 이제 일찍 집에 가면은 그때는 꼭 제가 뭐 일일 일 포스팅을 꼭 하기 네.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제 블로그도 이제 일단은 이제 독서 리뷰나 글쓰기 쪽으로 지금 일단 그리고 뭐 땅에 대한 뭐 이런 내용도 맞아요, 이런 거냐 세 개로 압축을 해서 이제 그걸로 집중하다 보니까 뭐 저는 미라클 모닝을 절대 못 하는데 언젠가 잠이 안 오는 날 있으면 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는 때도 있고요. 주로 이제 좀 밤 늦게 한 12시까지는 안 자니까 그때 아. 이제 시간이 좀 나면 네. 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항상 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이제 그런 시간이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또 밖에 나오고 좀 길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짧은 글 몇 개 그냥 뭐 쓰든지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밀상 얘기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주말에 좀 몰아쳐 쓰는 편이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일요일에 저는 뭐 만약에 원고를 쓰나 그러면은 아니면 뭐 강의 자료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 오후 뭐 반나절은 그때 딱 잡고 그거 하나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때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예, 혹시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잘 써야 되고 몰아서도 써야 되고 일단 소지도 있어야 되고 역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부지런해서.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었던 건데 네네. 그 현재 그 원래 본업이. 본업이 지금 그러니까 토지 좀 인허가 네. 검토하고 네. 뭐 일이 있으면 같이 이제 토지 보러 나가기도 하고요. 네. 이제 네. 뭐 토지 개발에 대한 네. 뭐 이제 컨설팅도 하고 네. 일이 있으면 직접 인허가를 뛰기도 네. 하고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 본업이 있으시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강연도 하시고 네. 글도 쓰십니다. 이제 황성열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그런 직함 또는 역할을 가지고 계신데. 네. 아, 이 중에 내가 딱 하나만 네. 나한테 뭔가를 딱 씌워야 된다면 어떤 역할이 가장 가슴 뛰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블로그 닉네임도 이제 일단 바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도 다 좋고 직장인, 뭐 책을 쓰는 직장인 이런 것도 뭐 제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은 그 작가라는 타이틀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글을 쓸 때, 뭐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뭐 황상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보면 좀 뭐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작가라고 하는 게 그냥 제 인생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아마 글을 쓰는 이유도 사실 아까 앞에 또 얘기했는데. 그게 좀 할 때 심장이 뛰고 좀 제 나름대로 좀 즐겁게 하고 있지 않아서 네. 뭐
그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네. 저는 네. 네. 작가 타이틀을 고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질문 자체가요. 네, 되게 네. 그랬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저희가 모든 하나만 네. 선택할 수는 없고, 다양한 거 아우르면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 자체가 제가 어폐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다양한 직함 중에 어떤 걸 가장 조금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네. 뭐, 작가로 성공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뭐 잘하지 못하지만 아, 이제 근데 그쵸. 지금은 잘하는 일이 따로 있고 좋아하는 일이 따로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을 그냥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좀 약간은 지금 사는 재미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대답을 네네. 하지 않았을까. 네. 항상 저희가 그 갭에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네. 교집합이 참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 황상열 네. 작가님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최신에 나온 이 책을 가지고 약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서툰 아재인가요? 그렇죠. 뭐 왜요? 잘 아시겠지만 저 모릅니다. 저 모르는 여러분 모릅니다. 네. 아 이게 그냥 네. 이 책에 대한 처음 컨셉은 이제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웃분들은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각색하고 아니면 아예 똑같이 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앞에 지금 작가님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에세이 중에 어른 아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 아, 에세이가 있어요. 네. 그 근데 그 어른아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조금 이제 철없고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좀 쓰신 내용인데 읽으면서 조금 저도 제가 나이가 이제 뭐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순진하다, 순수하다, 좀 뭐 순한 감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느꼈을 때도 그 남자 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좀 여린 감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좀 철없는 행동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예, 아직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앞에는 이제 옛날에 왜 이랬을까 뒤에는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좀 완전한 온전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완전한 것들을 이제 두 개를 섞어서 네. 앞에는 이제 제가 철없는 나이로 아직 네.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추억 얘기 이제 뒤에 얘기는 앞으로 진짜 좀 나이도 먹고 좀 약간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그런 네. 생각하고 이제 사색했던 네. 얘기 네. 그거를 이제 좀 섞어서 했더니 이런 내용의 컨셉이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내게 된 네. 책입니다. 네. 요즘 마흔이라는 키워드가 완전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흔 어른아이의 추억 여행인 사색 사색 일기로 해서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라는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네. 그런 구독하시는 저희 선배님들이 이 책을 이제 보시겠지만 보시기 전에 이 책에서 한 구절 내가 소개하고 싶다는 페이지 있으면 저희 좀 낭독 또는 아니면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글쎄 뭐 다 있긴 한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챕터랑 그 다음에 에필로그 있는 쪽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제 마지막 페이지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게 아마 제가 한 처음에 블로그에 썼더니 감사 편지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한테 쓰는 감사 편지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쓰면서도 좀 반성도 되고 뭉클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고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지고 나름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래도 내 자신대로 잘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썼지만 그래도 좀 되게 뭐라고 좀 잘 표현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읽어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내 지난날의 인생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될 나의 인생 그러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뭐 어떤 가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쓰고 지난날에 대해 과거도 덮으면서 이제 좀 이렇게 나빴던 것도 많았지만 그걸 좀 보듬을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이제 인생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게 아 이게 이래야 이제 살아가는 또 힘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고요. 그리고 네. 이 책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에필로그 있는 건데, 여전히 모든 면에서 서툴고 순수한 면을 가진 어른아이로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고 남에게도 베풀 수 있으며 같이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더 풍족한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어른이 된다고 믿는다. 이게 제가 쓴 이 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로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제가 지금 살면서 저를 사랑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요? 지금 네. 이 책을 쓰면서 좀 이제야 좀 저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많이 팔리진 않아도 네. 네. 많이 읽어주세요. 네. 네. 지금 아무 황상야 작가님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또 제 책 소개를 해드리면 영상 아래다가 황상야 작가님 저희 유튜브 링크 같이 남겨줄 테니까 네. 구독해주시면서 책 소개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네.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인터뷰 하시는 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서툰 아재다. 이 후에 또 책 출간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렇게 지금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초고 완성해서 하나는 지금 투고 중에 있고. 세상에! 그리고 네. 나머지 네. 이제 한 권은 아직 이제 계약했던 온 거는, 네. 그러니까 한 권 태고 중이고, 한 권은 초고 완성해서 이제 투고 중이고, 예, 일단 네. 작년 이제 5월에 나왔던, 그러니까 계약했던 네. 거는 일단 지금 태고를 하고 있고. 어머나. 예, 그래서 지금 근데 그거는 어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머나. 네. 네. 시작을 하게 됐고. 잠깐. 이런 말 없었는데. 너무 그냥.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너무 사실 이제 좀 죄송한 게지만 글을 쓴 거 좋아하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또 이게 왜 언제 또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또 약간 좀 뭐 시기나 뭐 이런 아니면 좀 약간 이런 게 좀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제가 아직은 그냥 쓰고 하고 일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천천히 하긴 할 거거든요. 예, 이후 지금 계획은 일단 두 권은 아,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아직 하나는 이제 투고 중이다 보니까 네. 뭐 잘 되면은 하고 아니면 지금 뭐 계약이 아직 뭐 완료가 안 된 상태다 네. 보니까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다른 계획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 좋은 영향을 받으셔서 또 좋은 네.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아유, 인터뷰 너무 바빠요, 진짜. 지금 네. 다 최다 출연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책 먹는 여자가 항상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고요. 네. 저희도 책 추천을 받으면 좋은 책을 네. 저희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는 책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책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읽으신 책 또는 읽으셨던 네. 책 중에서 네. 저희끼리 좀 읽으면 좋을 책 추천. 책 먹는 여자의 공식적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희 작가님이 쓰신 책도 읽어봤지만 또 작가님 어떤 책을 읽으신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 보면 좋을 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권 선택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근래 읽었던 책 중에 일단 두 권 선택을 하면 하나는 그 조던 피터슨 박사가 쓰신 12가지 인생의 법칙 부제가 혼돈의 해독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은 사실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자기계성을 이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쵸.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그 책에서는 딱 그 조던 피터슨 박사님은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인생에 더 많다. 근데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더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잘 잊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이제 하나 소개를 하면은 조던 피터슨 박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30분 단위 아니면 1시간 단위로 그냥 그러니까 지난 일은 잊어라. 그러니까 걱정이 생겨도 네네네네. 걱정이 생겨도 그거를 담아두지 말고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집중하면서 1시간 단위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냥 잊으면서 지내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는 책인데 네. 그 12가지도 다 읽어보면은 좀 약간 이제 굉장히 또 박학다식한 사람이 성경 얘기, 뭐 역사 얘기 네.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자기가 사색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다라고 해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한마는 한 거는 지금 읽고 있는 그래요? 책인데 그 이제 독서법으로 유명하신 그 저기 김병환 작가님이 쓰신 이제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쓰신 책인데 이것도 제가 왜 한번 추천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공부법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공부법은 아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당위성을 하는데 이 책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18명의 위인들이 공부를 했던 이제 그런 얘기를 알려주고 결국에는 이제 보면 공부도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즐거워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우고 막 암기식으로 하는 이제 공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길게 공부를 못 하고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뇌를 이용해서 정말 자기가 이제 하는 이제 뇌 기술까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공부법 시기적으로도 공부법과 또 제가 좋아하는 뇌 관련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 20분 거의 대 가까이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시간은 20분이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만나왔던 거의 3년 되가나요? 그렇죠. 3년 됐죠. 3년 가까이 됐네요. 2년 좀 넘. 횟수로 4년쯤. 네. 저희 홍상아 작가님 항상 감사한 거는 제가 작가님 덕분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항상 자랑하세요. 제 첫 번째 책에 본인 이름 나왔나? 아, 저는 정말 이게 영광이죠, 영광.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아, 원래 대단한 분이신지라 이제 뭐 저도 제가 함부로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성희 작가님 덕분에 저도 작가라는 타이틀도 달게 되고 이제 글쓰기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진 사람인데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책 나오면 읽고 인터뷰 해드리고 또 다른 분들께 항상 작가님을 알리는 게 저의 또 역할인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네. 또 좋은 만남을 이렇게 아니면 제가 또 다른 게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건전한 만남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또 나오면 제가 찾아뵙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황상 작가님과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후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네. 아, 아닙니다. 네, 네, 저희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출간, 퇴고, 계약 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기 빠른 페이스는 아닌데 그냥 글을 쓰면서 좀 이제 근데 마지막 저기 소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글을 좀 쓰고 네, 맞습니다, 예, 책을 맞습니다. 읽는 것도 좋은데 한번 글을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네. 이게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한번 진솔하게 이제 그렇게 토해내다 보면 좀 아, 좋은 말씀이네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도 좀 그냥 꾸준히 쓸 텐데 그냥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그냥 조금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저는 이제 그걸로는 되게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계속 살고 싶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정말 저도 항상 다른 분한테 이제 똑같이 황상 작가님 얘기하는 것처럼 글쓰기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런 분 대부분 나는 글 못 써 내가 무슨 글이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잘 써서 글을 쓰게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선입견만 없으시다 그러면 참 글쓰기 좋은 거 아실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둘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글쓰기에서 또 삶을 찾아가는 그런 걸 저희가 서로 또 많이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저희 또 그러면 인터뷰 끝나고 저희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먹는 여자 유튜브도 많이 더 구독해 주시고 저도 열을 청자니까 더 대단한 저희 최선 작가님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시죠.